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농업기술 때문에 곤란한 농민들을 위해 농촌의 영농해결사가 떴다. 농업기술의 애로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영농해결사의 출동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전라북도 순창의 한 시골 마을. 한가롭기만 했던 복지회관이 사람들로 북적북적 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온 주민들이 다 모였을까? 딸기 고설 재배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참된 교육을 좀 받을까 해서 왔습니다. 친환경 딸기에 대한 맞춤 기술 교육으로 시설 딸기 재배지 토양 관리 기술, 현장 기술 지원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과 현장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는 바로 찾아가는 농업기술 상담장터. 이 상담장터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농업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농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마음 놓고 풀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이게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실 것 같다. 되게 무슨 일이 나갔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 딸기 최고 전문가가 모르신다면 저는 더 모르는 거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강의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품목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양관리와 병충해 방제, 환경관리 등 농업인들이 매년 겪는 어려움을 분야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어떤 교육 진행하신 거예요? 시설 딸기 재배하는데 토양관리나 비료관리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양 문제, 비료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농업.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농업기술을 공부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이 상담장터는 너무나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시설론에 가서 등 주산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농민 여러분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기술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이 원스톱으로 상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 상담 활동은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부안군 시설 머위 재배 현장부터 시작되어 금년 2월 말까지 전국 12개 시군 14개 주산단지 농업인 4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양방향 소통식 상담으로 찾아가는 농업기술 상담장터는 농민들에게 인기 만점. 지금 고설에서 아까 그 물을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해도 그 염류가 집적이 된다는데 지금 재활용이라고 해서요. 고설을 물을 다시 받아서 통해서 다시 재활용으로 해라. 그래야 또 인증도 나오고 폐수 처리를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합당합니까? 고설에는 염류 집적이라는 건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양액은 다 어디로 갑니까? 양액은 흐려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게 재활용을 하죠? 재활용할 적에 그러면 재활용할 적에 그 양액 재활용하는 물에다가 그대로 양액을 비료를 탑니까?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그렇죠. 역할이 되죠. 예. 그러면 그 집착이 되고 그러니까 과잉이 안 되죠. 과잉은 또 안 됩니까? 안 돼요. 과잉도 안 되죠. 왜냐? 이게 수면에서 과잉이 되면 특히 이 상담장터는 평소 농업기술에 대한 애로사항뿐 아니라 농업을 하면서 느끼는 불만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목별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토양관리, 병충해 방제 등 애로가 많은 기술을 주제로 선정되고 농업인 누구나 작목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 수산단지 작목반 중심으로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바쁘게 어디론가 달려가는 영농해결사들.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딸기밭에 지금 현장 가서 다시 이제 현장 기술 지도, 기술 지원하러 가는 겁니다. 묻고 답하는 시간은 이제 끝! 본격적인 해결을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출동.
달콤한 향이 풍겨나오는 하우스. 그러나 아직 익지 못한 딸기와 누렇게 변한 잎이 해결사들을 맞이한다. 처음 겪어보는 일에 올해 농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농민. 이건 적이 없었어요. 예. 5년 전에는. 예. 하우스 안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층 토론과 함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런 현상이 항변화 현상인데 집소 칼슘 성분이 많아갖고 MG, 염록소를 생산해 MG라든지 철 성분을 흡수를 못해갖고 이런 장애 요인이 나는 현상입니다. 이동식 농업기술 상담 장터는 전문가들이 작물별 특성에 맞춰서 재배 단지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영농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농업인과 토론하고 개별 농가를 찾아가서 분석 장비를 이용해 직접 진단을 해주는 것이 특장점. 여기 재염이 덜 된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칼슘을 비료를 주잖아요. 주면서 이것도 녹으면서 나와갖고 그다음 얘의 염록소 형성을 시키는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그런 쪽이 흘러나와갖고 그거로 인해서 철이나 마그네슘 흡수가 잘 안 돼. 조금 설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저 뭐야 이유를 좀 알겠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농업기술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달려가 해결해주는 영농해결사들. 영농해결사에 대한 농민들의 뜨거운 반응은 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들었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 현장에 일어나는 애로 기술이 내 행자, 내 형제, 내 부모가 겪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전문 기술위원들과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한 방에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찾아가는 농업기술 상담 장터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한 상담 콜센터도 운영해 더 많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 농업기술 이동 상담 장터는 2월 말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농사철 준비를 앞두고 상시 이동 상담 장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농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속하게 현장에 달려가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금년 하반기에는 수산단지 농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농업기술 상담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 담당관실에서는 농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내 가족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현장을 찾아가 정성을 다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계의 히어로 농촌진흥청의 영농해결사. 찾아가는 농업기술 상담 장터로 어려운 농업기술 해결. 농가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영농해결사들은 농민들에게 달려간다.